오랜만이죠, 군고구마님. 전 그동안 연애하느라 바빴습니다. 그쪽은 좋은 소식 없나요? 저도 바빴답니다. 학습지 교육 사업을 하고 있는데 보육원 아이들을 단체로 맡게 되어서 일도 바빴고 또 좋은 친구가 생겼거든요. 그랬군요. 좋은 친구가 생겼다니 질투가 나는데요. 그 친구는 어떤 친구인가요? 글쎄요. 아직까지는 저도 잘 모르겠는데 농담 잘하고 스스로를 바람둥이라고 말하지만 좋은 사람인 것만은 분명하답니다. 보육원 일도 그분이 소개했거든요. 좋은 분 만났다니 반갑네요. 잘 되시길. 누구세요? 옆집입니다. 공부하자고요? 산책 갑시다. 손잡고 좀 걷게. 나와요, 어서. 지금 당장이요? 뭐 어때요? 아차! 가스! 찌개 올려놨어요. 그런데 우리 언니 오늘 반찬에 신경 썼네. 구슬아. 네? 저기 너 밖에 나가서 큰이모 할머니 할아버지 삼촌 다 들어오세요. 그래. 밥감 도와주시는요? 응? 들어오시라 그래. 네. 아유, 간이 딱 맞아. 맛있냐? 응? 고파요, 엄마? 그래. 언니, 우리 오늘 가족 다 같이 소주 한잔 할까? 응? 다 같이. 아유, 말지. 뭘 그래, 맨날. 야! 너는 반찬을 맨 입에다 먹니? 또구박한다, 또구박해. 진짜. 깜덕 아저씨 밥이 없는데요? 응? 없어? 왜요? 그렇게 팔짱 끼고 걸으면 내가 손 못 잡죠. 좀 쌀쌀하네요. 이렇게 더운 날씨? 손 안 주니까. 그리고 쌀쌀하다면서요? 어깨에 힘이 꽉 들어가 있는걸? 괜찮아요? 예, 괜찮아요.
오늘은 더 안 해요. 너무 긴장하지 말아요. 까짓껏 잡아요. 손 잡아요, 우리. 처녀도 아니고 애까지 낳은 몸인데, 그쵸? 빠른 결정 감사합니다. 아직 쌀쌀해요? 시원하네요. 지영아. 아, 지영아. 전화 왔어? 아, 누구? 몇 시야? 너 집에 안 갈 거야, 정말? 아, 민철이 퇴근해서 오겠다. 어? 어디 간다고 말도 없었고요? 예. 제 안 사람은요? 모르겠네요, 그것도. 식사 준비하세요. 예, 사모님. 세종이도 집에 없고요? 그렇다는구나. 지영이 왔나 봐요. 네, 이문우입니다. 네? 뭐라고요? 네,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그럼 저희 병원으로 옮겨주십시오. 아니요, 지금 당장 앰뷸런스로 옮겨주십시오. 전 서울에서 기다리겠습니다. 강동구 상일동에 있는 동심병원입니다. 예, 응급실에서 기다리죠. 알겠습니다. 무슨 전화야? 아빠! 사고가 났다는데. 아니, 무슨 사고? 사고요? 형! 무슨 사고? 애 엄마가 의식이 없대. 형수님? 뭐라고? 아니, 이게 무슨 일이야? 어? 이게 무슨 일이야? 같이 가! 저도 갈게요. 집에 있어. 엄마 놀라셨잖아. 엄마 어떡해? 나도 갈래요. 엄마, 계세요. 병원 가서 연락드릴게요. 아줌마, 아줌마? 예, 사모님. 여기, 이 참. 아가 이리 와. 아줌마랑 부엌에 있자. 큰 세대겨 사고 났대요, 사모님. 그럴까 봐요. 아줌마, 나 물 좀 줘요. 예, 사모님. 사고가 난 걸까? 무서워. 정말 무서워. 진정해. 무섭단 말이야. 형님한테 무슨 일이라도 있으면. 아무 일도 없을 거야. 확인했어? 뭘? 그쪽에서 뭐라 그랬는데? 어디서 전화가 온 건데? 다쳤는지 아님 어떻게 된 건지 자세히 얘기 들었냐고. 쉿, 지영아. 형 생각해서. 어? 네, 여보세요. 네, 지금 가고 있습니다. 환자 상태는 어떻습니까? 앰뷸런스에 동승할 의사가 있으면 좀 바꿔주시겠습니까? 예, 제가 남편 맞습니다. 아니요, 저도 의사입니다. 동승할 의사 좀 바꿔주십시오. 사고를 당한 거야? 환자 상태는요? 두 분 다 의식이 없습니다.
형!